내 쌍둥이가 간호사가 된 지 어느덧 한 달. 하루하루 능숙해지는 병원 일에 이제 자신감이 생긴다. 아유, 누구야? 처음 보는 사람이. 넷이 사는 생활에도 규칙을 정해 홀로 서기를 배우고 있는 자매들. 손님 맞이로 분주한 어느 저녁. 내 쌍둥이가 총출동의 음식을 장만하고 있는데 잠시 뒤 기다리던 엄마. 엄마가 찾아오셨다. 봄 햇살처럼 포근한 엄마 봉심 씨. 내 딸 생각에 오늘도 부엌을 뒤져 이것저것 가득 담아왔다. 뭐 이렇게 쌓았어? 많이 쌓았어. 돌고다니고 있는데? 알잖아. 뒤이어 솜씨 좋은 아빠 영천 씨는 일전에 짜두었던 받침대를 가져왔다. 싱크대 앞에 두었더니 딱 제자리다. 둘째 서리가 첫 개시를 하는데 만든 사람 성품대로 야무지다. 다른 자매들보다 부모님에 대한 살검이 한층 더한 셋째 소린 아빠 옷을 받아 걸군 부모님만 남긴 채 슬며시 나오는데 이 미소의 의미는 뭘까? 부엌에선 막바지 요리가 한창이다.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릴 생각에 하나하나 정성을 쏟는데 엄마 나온다. 엄마! 딸들이 뭘 하는지 궁금해서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는 엄마. 소리가 몸을 날려 엄마의 호기심을 일거에 차단한다. 괜찮아? 어. 엄마랑 아빠랑 있어. 알았어. 꼼짝없이 갇힌 신세가 된 봉심 씨 부부다. 빨리해. 아이고. 엄마가 좋아하는 호박전을 끝으로 내 자매의 저녁 준비가 이제 거의 끝이 났다. 하나부터 열까지 넷이서 조물조물 만든 음식들. 두부 조림까지 올려놓으니 드넓던 밥상이 꽉 찼다. 자 이제 엄마 아빠를 모시러 갑시다. 그래. 갑시다. 어머니 아버지. 식사하시라고. 밥 먹으러 가자. 어우 귀한 밥도 다 먹었네. 너네 했어? 응. 아유, 이제야 자유를 되찾은 부부다. 밥상을 보자 미소부터 짓는 부부. 낮에 일하느라 피곤했을 텐데 언제 이 많은 걸 다 장만했을까? 빨리 가져와. 가서 먹자, 밭에. 밥이.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다. 오늘 가장 심혈을 기울인 요리. 짠. 오, 뭐야? 닭도리탕 먹자 했어? 정말이지 신통방통할 노릇이다. 내가 있어. 넌 누구냐? 서리가 있어? 닭다리 하나 들고 맛을 가늠해보는 아빠. 이것도 맛있네. 이거 맛있고 영양가 있는. 언제 키울까 싶더니 벌써 자라 진수성찬을 차리는 딸들이다. 아빠 엄마가 한 게 맛있어요? 우리가 한 게 맛있어요? 당연히 엄마 한 게 맛있지. 너네 한 게 더 맛있어. 엄마 감자도 안 넣었잖아. 이럴 때 딸들을 한껏 축혀주는 엄마. 뭐 인터넷 보고 했어? 네. 닭도리탕이 제일 좋네요. 파이팅. 갑자기인 거 아니야? 나야. 갑자기예요. 아니야. 갑자기예요. 아빠의 칭찬도 똑같이 나눠갖고 싶은 샘많은 내 쌍둥이다. 쌍둥이끼리 산 지 한 달. 부모를 떠나 어떻게 살까 걱정이 태산이더니 이렇게 똑소리나게 잘들 산다. 여기서 물을. 일찌감치 밥을 비우곤 집안을 둘러보는 엄마. 쌀은 얼마나 나쁘자. 부엌 살림을 점검해 보는데 반 정도는 먹었네. 또 가져야 되겠다. 이건 끄지 왜 안 꺼? 냄새 나가라고. 알았어. 엄마 파도 넣어놔야 돼. 30년 주부 봉심 씨 눈엔 아직도 가르칠 게 많은 살림살이다. 주부가 어딨어? 봐봐 시들시들해. 그래도 냉장고에 넣어놨다 먹는 거지. 얼은 거 사왔구나. 몰라. 누가 좀 봐봐. 우리 냉장고가 너무 얼어. 좋아서 얼어. 맨날. 그럼 이렇게 내려놔야지. 오랜만에 만났으니 엄마 궁금한 것도 많다. 이번엔 누가 단 거냐? 나.
그럼 네가 다 해야지. 맞아. 아침에 일어나서 다 해? 응. 밥 해놓고 깨우니까 어때? 잘 일어나? 아니. 그러니까 너네들 또 엄마가 깨웠을 때 얼마나 안 일어나니? 밥 많이 먹어. 밥 많이 먹고 다녀. 쌍둥이 사랑이 각별했던 영천 씨. 이렇게 잘 지내는 걸 보면서도 일하랴 살림하랴 애가 다를 딸들이 안쓰럽다. 밥상을 물리고 싱싱한 딸기를 먹는데 아이들 클 때처럼 먹는 신용만 하다 뒤로 나앉는 부부다. 그럼 엄마 여기 잠깐 앉아 TV 보고 계세요. 왜? 엄마 TV 보고 치우고. 있어. TV 틀어줘. 알았어. 어느새 하나 둘 자리를 비우더니 둘째 서리마저 자리를 뜬다. 무슨 꿍꿍이 속인지 미리의 신호에 따라 이번에도 방문을 꼭 닫는 쌍둥이들. 집에서처럼 달랑 부부만 남았다. 다 그런 거지 뭐. 이제 지금부터 떨어져 버릇하는 거죠. 이제 시집갈 때까지 떨어져 사는 거. 이제 떨어진 게 우리 품에 떠난 거예요. 언제부터 살겠어요? 여행하는 거지 뭐. 여행 연습이지 뭐. 이제 하나 둘씩 떨어져. 그게 뭐 친구들 딸 시집 보낼 때 보면 뭐 울고 난리 치더구만. 그치 나도 울음이 나오던지. 얼마쯤 지났을까? 내 쌍둥이가 간호사가 돼서 등장했다. 짜잔. 나란히 서 있는 간호사 딸들. 인사해야지. 누가 제일 이뻐? 다 이뻐. 내가 제일 이뻐. 내가 제일 이뻐. 아빠는 날 좋아해. 가위바위보 해봐. 간호복 입은 딸들의 모습을 처음 보는 봉심 씨 부부. 그러고 이긴 사람이 이쁜 거지 뭐. 좋네. 이런 감격스러운 순간이 또 있었을까. 고마워. 잘 커줘서. 감사하고. 아유 이쁘네. 하나가 두다야 모르거든. 앞으로 훌륭한 간호사가 되겠습니다. 박수 좀 쳐봐. 아빠 쑥스러워서 그래. 예쁘지? 세상에 이런 복은 없을 것 같다. 한날 한시에 내 아이를 얻은 것도 큰 기쁨인데 부모의 바람처럼 모두 건강하고 예쁘게 자랐다. 게다가 넷이 모두 그토록 꿈꾸던 간호사가 됐다. 이렇게 잘 자라준 게 그저 감사하다. 잠시 뒤 부부가 용인으로 돌아가려고 한다. 이제 부모의 그늘을 벗어나 어른이 되고 있는 딸들. 영천 씨는 묵묵히 그 딸들을 응원할 것이다. 잘들 하고. 네. 엄마 안녕. 그래. 엄마 조심히 가요. 잘했어. 아빠 안녕. 엄마 안녕. 우리 고마워요. 딸들이 배웅을 하겠다고 해도 밤 날씨가 쌀쌀하다며 둘만 나서는 부모님. 그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던 날. 엄마 갔어. 정성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섭섭함이 남는 건 왜일까? 며칠만 있으면 또 볼 건데 뭐. 그래, 옷 갈아입었자. 그날 밤. 여보세요? 나도 좋아. 네. 네. 언니들한테 한번 물어보.